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 오오오 들려 들려. 수많은 수많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깡통 라디오를 아시나요? 빅터 파파넥이 발리섬 주민들을 위해 만든 라디오인데요. 약 60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빈번한 화산 폭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재난경보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과거 발리섬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비터 파파넥은 발리섬에 최소한의 정보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관광객들이 버린 깡통과 콧똥을 이용해서 라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과거 발리섬 주민들을 살린 비터 파파넥의 깡통 라디오를 직접 만들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깡통 라디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하루 종일 제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찾아낸 자료가 있습니다. 짜잔. 요게 전부예요. 네? 자료가 없어요, 인터넷에. 이게 제가 알기로 한 60년대? 80년대? 그 자료도 명확하지 않아요. 60년대, 80년도에 제작을 했었고 거의 사진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 해로도도 없어요. 보통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가 메이킹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진 하나를 보면서 메이킹을 쫓아가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표정 좀 푸세요. 아니 깜깜하잖아요. 일단 여기 나온 그 재료들은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은 깡통 이 안에는 뭐 소똥이 들어가겠죠. 소똥이 주차에 널려 있었대요. 발리섬에 소가 엄청 많아서 싼 배설물들이 되게 많았나 보군요. 네, 그거를 불을 지펴서 열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라고 봤습니다. 가더라군요. 네. 얘는 얘인가 보군요. 이렇게 감아서 얘랑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 이어폰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아예 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엄청 찾기 어려웠어요. 왜요? 팔질 않으니까. 아 이제는 이어폰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크리스탈 이어폰을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구나. 맞습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지금 만드는 게 그럼 뭔가요? 요거는 이제 코일을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5만 전파가 다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만 딱 선택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MBC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수신되는 게 또 SBS면은 MBC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와 근데 이걸로 어떻게 그걸 맞췄지? 단파 주파수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재난 상황에선 굉장히 유용한 방식. 제가 검색한 바로는 그 당시에는 통신국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수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자 그러면은 코일은 지금 다 담겼어요. 네. 자 이제는 이 캔 부분인데 그 캔 부분에 뭐 해파리 다리같이 뭐가 있거든요? 다리들의 역할이 뭔가요? 얘가 열전대이지 않을까? 열전대? 열전대가 뭐예요? 요 안에 이제 소똥을 넣어서 태우잖아요. 근데 굳이 태우는 이유? 열을 발생시키려고. 이 오징어 다리들은 구리잖아요. 네. 얘는 그래도 양철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재질이 달라요. 이 안에 소똥을 넣고 태우면 얘는 뜨거워지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온도차가 발생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다? 그러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시킨 전기로 이 라디오를 들은 거구나. 아마도요. 우리가 전파를 그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 여기 정류기 달았습니다. 이 정류기로 딱 들을 수 있게 돼서 이어폰을 통해서 딱 들린다. 아직 하나 남았죠. 소똥. 아 그치 제일 중요한 소똥. 아 근데 서울에서 소똥을 어디서 캐요? 그 꼭 소똥이 아니어도 돼. 아 약간 요렇게 할까요? 언제 도착해요? 20분 나왔습니다. 20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뭐 때려 밟아요? 아니요. 교통법규 위반해요? 아니요. 수준이 말대로? 이제 또 소들이 또 예민하고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장주님 지도에 따라서 소똥을 한번 퍼보겠습니다. 와 소다. 소들이 진짜 쟤네 모임이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오.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와. 네. 딱 동그랗게 모형 뜬 게 이제 딴 지 얼마 안 된 것을 딱 좀 보시면은 아 얘네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큰만큼 싸는 거 친구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잠깐만 옳지?
들어와 들어와. 조금씩 넣어요. 좋았어. 아, 잠깐만. 넣었잖아. 손을 묻으셨다. 아,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냄새가 막 그렇게 역하지 않아요. 네. 어, 좋네. 금방 했네. 금방. 수술 먹었나? 하하, 이거 참 미안하다 얘들아. 네, 한삼 추가 갑니다. 아하, 좋았어. 야, 이 정도면 저희 충분히 채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 정도면 묵직하다. 묵직해. 자, 서울로 복귀해가지고 빅터 파파넥이 만들었던 그 소똥 라디오를 재현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소똥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얘를 잘 말려서 연료로 쓸 수 있게끔 잘 건조해줘야 됩니다. 고추 말릴 때처럼 평평하게 널어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오 마이 갓! 아예 오케이! 얘들 말리게 하면 되네요. 야, 이게 최대한 평평하게 넓게 폈고 똥을 잘 말려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헛구역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따뜻한 열이 가니까 아,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이거? 빅터 파파넥 아저씨가 이거 이걸로 라디오 만든 거 맞겠죠?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소똥이다. 소똥이 발리섬 지천에 널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건조돼 있지 않았을까? 발리도 동남아시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리 쬐는 햇빛에 소똥이 바로 그냥 말라졌겠네. 비스킷 같은 소똥을 집어서 그대로 태우지 않았을까? 건조를 시킨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똥이 한번 바삭바삭하게 잘 말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제 바삭바삭하게 마른 소똥. 오, 진짜 가볍다. 쿠키 같다, 쿠키. 네. 내가 만든 쿠키. 저기 지금 뜨거워서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와, 와. 식사하면서 듣기 좋은 ASMR. 저녁 다 먹었다. 저녁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완전 쿠키다, 쿠키. 내가 만든 쿠키. 저 통에 들어가기 좋게 잘게 조이겠습니다. 잘게 잘게 부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접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안테나 역할도 하다 보니까 네, 좀 잘 조금 넓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갈까요? 자, 해볼게요. 네. 오, 불 붙는다. 꺼볼까요, 불? 네. 이제 이 열전대에 충분히 열이 가해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려요? 응? 어? 들려요? 들어보세요. 어, 들려요. 어이. 잠깐만, 핵불본데? 오, 오, 오. 들리죠, 들리죠. 수많은, 수많은 뭐라고 하는데? 마이크, 마이크. 남자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 휴대를 잡고 있을게요. 네. 박수를 치며 잔잔잔. 들린다. 나무님 일로 와봐요. 아, 저... 일단 향기 너무 안 좋은데. 오오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부 들었어. 그 과거 아니에요? 그 과거? 네, 과거의 정치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카메라 잘 뭐라고 들려요 확실히. 예. 라디오가 되고 있긴 해요. 뭔가 뉴스 채널? 시사 채널 같은 거였고 맞아요. 어떤 남자분 둘이서 대담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진짜 한 세 마디 하면 한 마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들으면. 근데 이거 약간 와, 근데 저는 이게 들리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잘 들리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60년 전 기술. 60년 전 기술 그대로 어떻게든 따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AM 주파수를 써가지고 음질이 안 좋은 거긴 해요. 더군다나 배터리 없이 소동을 태워 사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이 제한은 있지만 그만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방금 들리는 소리가 요즘 라디오처럼 깨끗하게 들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들은 소리가 과거 발리섬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살린 땅콩 라디오의 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이즈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라디오를 통해 희미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버려진 깡통 그리고 소똥으로 만들어진 이 라디오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라디오가 아닐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역사 속 메이킹과 인물로 돌아오겠습니다. 빅버 지금 좀 비상했거든요? 지금 소똥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제 차인데. 내 차 아니니까.